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은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할매 할배의 날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을 전국적 확산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웃어주세요. 할매 할배의 날이 시행된 지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 특히 3대가 함께하며 생활 속에서 할매 할배의 날을 실천하는 도내 가족들이 수상을 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들 직장 다니고 그런데 요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아들도 신경을 쓰고 한 달에 만약에 한 분 올 걸 두 분 오고 이랍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으로 조례로까지 뒷받침된 할매 할배 날은 한 달에 한 번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족 공동체 100일 프로젝트와 길거리 캠페인, 각종 공연과 인성 교육이 이어졌고 도내 기관 단체와의 업무 협약도 계속돼 지역 깊숙한 곳까지 할매 할배의 날의 의미가 전파되고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을 할매 할배의 날 전국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할매 할배, 또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가 복원이 돼서 정말 살만 나는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거듭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할매 할배 날이 대구 경북을 넘어서 국민 정신 운동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